안녕하세요. 루시에입니다. 오늘은 제라늄의 암, 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. 오늘 제라늄을 이렇게 보다가 유지 프리센스 그레이스의 대화가 발견됐어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대화를 제거하는 그런 영상이고요. 대화를 또 못 보신 분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제가 제거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. 화분에 물을 주면서 가끔은 제라의 밑둥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대화인지 줄기인지 구분이 어렵거든요. 그리고 대화는 로더커스 파시안스라는 세균성 병원체에 의해서 생기는 기형현상이라고 해요. 원줄기로 가야 될 영양분을 중간에서 다 빨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제라늄이 정상적인 성장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발견하게 되면은 그 즉시 제거를 해줘야 돼요. 근데 이번에 발견된 거는 되게 단단하게 붙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잘 제거가 안 됐는데요. 깔끔하게 제거를 한 후에는 그 부분이 드러나게 해줘서 햇볕에 마르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어요, 저는. 그리고 대화는 지금 보는 것처럼 좀 이상하게 생긴 것도 있지만 정상적인 잎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. 또 브로콜리 같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. 여러 가지로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한 번쯤 이상하게 생각 드는 게 있으면 한 번쯤 잘 점검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벌써 세 번째예요. 엑스칼리버에서도 한번 발견됐었고요. 또 한 번은 다른 제라늄에도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제거를 했거든요. 생각지도 않게 세 번의 경험을 쌓게 됐네요.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절단 부위가 잘 드러나도록 흙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. 그래야 그 절단 부위가 잘 마를 수 있거든요. 물도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있다가 물을 줄 거예요. 혹시라도 성장이 조금 늦거나 물을 주시면서 밑둥에 이상한 싹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좀 이상한 브로콜리같이 생긴 그런게 보이면 대화를 의심하시고 유심히 잘 살펴보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대화를 제거하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.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여러 번 보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. 아마 이 영상은 처음 보시는 분들이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.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